천일 전에 그때도 천일기도 1차 천일기도 회향을 맞이해서 불광사에 왔었습니다. 그때 법당자리라고 텅 빈 빈터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새 천일 만에 이렇게 주지스님이 신통을 부렸는가. 아주 이렇게 참 빼어난 법당, 아주 훌륭한 법당을 이렇게 저 이렇게 앉혀서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참 스님의 기도가 이처럼 영험 있고 또 간절했고 또 그만치 공을 참 많이 들였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무엇보다도 앞섭니다. 은사스님, 회주스님도 아주 마음을 많이 쓰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뭐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돈벌이를 해서 왔겠습니까? 이 모두는 전부 신도님들의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힘 닿는 대로 십시일반으로 한 푼 두 푼 모여서 이 참 공든 탑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너무 환희롭고 주지스님이야 기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은사스님은 증명으로 늘 지켜봐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춧돌이 되고 계단이 되고 정말 밑거름이 되고 그 받침이 된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보살님들, 신도님들입니다. 신도님들을 참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찰에서 조용히 잘 살다가 불사를 한다 하면은 신도님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참 불사하는데 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보고 있자니 참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래서 뭐 절이 거기뿐인가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신도님들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6년 전에 스님이 와가지고 저 열악한 조건 좁은 법당에서 열심히 신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큰 불사를 길이 만대에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원력을 갖고 이런 불사를 했습니다. 오늘 뭐 기도 이야기 무슨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로서 이런 훌륭한 부처님의 궁전을 건립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으며 이 사실보다 더 큰 공덕이 또 어디 있겠으며 또 이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감동한 이것보다 더 큰 부처님의 감동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터가 너무 좋아서 저기 영축산이 바로 앞에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극락암이 저 눈알로 보이네요. 극락암이 눈알로 보여요. 통도사 극락암도 보통 사찰이 아닌데 딱 눈알로 보여. 여기서 불광, 부처님의 광명을 저 극락을 싹 이렇게 비춰줘야 극락이 비로소 극락이 되지. 불광,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지지 아니하면은 극락도 제대로 된 극락이 안 되지 않을까. 내일 이제 극락암 조실 명령 스님을 만난 날인데 이거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아무튼 참 환희롭고
그 환희로운 이면에 보살님들, 우리 신도님들 참 얼마나 마음 많이 쓰셨을까, 공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썼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 하나 이렇게 생땅에 이런 반듯한 참 부처님의 궁전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불사가 되고 나서 큼직한 그 비석을 하나 세우고 하면서 모두 신도님들 그저 천을 냈든 만을 냈든 낸 사람들 이름을 그 비석에다 새겨서 길길이 만대 보전하는 그런 그 참 박명록 아름다운 꽃다운 이름을 전하는 그런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오석으로 좋은 돌 크게 비석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비석에다 이름 하나하나 새기는 그런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수 스님이 그동안 그 부산에 그 바쁜 가운데 이 불사하는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와서 공부하시고 간지도 그러고 보니 벌써 천일이 훨씬 넘었네요. 거기서 공부하러 다니시면서 인연이 되고 얼굴이 익어지고 해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와서 부탁하면은 제가 1차적으로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들어줍니다. 벌써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왔으니까 천일이 이렇게 훌쩍 이제 넘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본인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또 한쪽으로는 이 불사를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신도님들의 교화와 기도에 매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이라 이렇게 합니다. 위로는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수행과 자기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 경전 공부가 됐든 기도가 됐든 참선이 됐든 자기의 그 어떤 향상을 위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한쪽으로는 열심히 하는 반면 또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그런 그 회향의 실천, 이것을 우리는 하화중생이라 그래요.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훌륭한 부처님의 법당을 이렇게 짓는 일, 이것보다 더 신도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앞으로 여기에 신도님들이 참 그저 밤낮 없이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화가 또 어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 통사 근절 출신으로서 반듯하게 수행생활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정법으로서 신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리더가 있었기에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신도님들이 이 점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남은 불사가 또 얼마겠습니까? 그저 살아가면서 힘 있는 데까지 이것이 모두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나의 공덕이요 나의 불공이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 불사가 잘 회향될 수 있도록 신도님들이 마음을 다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수행하고 또 그 수행을 회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월 초하루입니다. 뭐 여기는 천일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만은 어느절 없이 4월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는 아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철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어째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처님하고 우리가 칭송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또 그분의 유실력에 기도를 드리는가. 이 점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불자들에게 4월 초하루부터 4월 초파일까지 어떤 이들은 3일도 하고 혹은 또 초파일 하루날 하루라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에게 베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동서남북 일곱 발을 걸으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 내가 다 건져주겠다.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소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시전 천상천하의 유아독조이라. 도대체 부처님 자신이 얼마나 잘났기에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하셨는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부처님이 자신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실 것이고 그분은 자나깨나 태어나기 이전 저기 도솔천에 계실 때나 태어나서나 열반에 들어서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항상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깨달은 진리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해줘서 모두가 참다운 이치, 바르고 참다운 진리의 이치에 맞게 생활해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평소에 부처님의 끊임없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촌 이랬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높다고 하는 것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나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사실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하지만은 끝내 가서는 각자 나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전부 나예요. 또 각자 나만 잘하면은 세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자기 자신만 진리에 맞게 법에 맞게 바르게 산다면은 사실은 누가 제도할 것도 없고 제도 받을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긴 되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니 최상의 가르침, 가장 요긴한 가르침. 평소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것저것 예를 들어가면서 시시콜콜한 그런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태어나자마자 막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라, 제대로 깨달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는 사실은 각자가 다 유아독존입니다. 오직 내가 제일 높아요. 우리가 부처님인데 왔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부처님도 뒷전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을 믿는 것도 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뭐 부처님 열심히 믿고 잘 합니다. 하지만은 왜 부처님 믿고 왜 부처님 공부하느냐? 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능과 소가 있고 주와 객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부처님이 객이에요. 내가 우선입니다. 부처님도 나에게 딸린 거예요, 사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다 나에게 딸린 분입니다. 우리가 관음기도 하고 지장기도 하고 뭐 별별 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모두가 나를 위한 방편이고 나에게 딸린 성인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도 나 때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또 그분들의 영험과 위실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 볼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내가 좀 빌려서 사용해 볼까?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다 조금만 해도 조금만 위험한 어떤 상황에 닥쳐도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합니다. 이게 이제 불자들의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장보살 또한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부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불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뭐 별별 인과 이야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즈음에, 이 계절에, 그리고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초하루부터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 드릴 때, 이때는 냉정하게 어떤 방편의 이야기보다도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올곧은 뜻,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속마음,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조회라고 할 때 우리 모두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져서 해석해 보니 결국 부처님도 나를 위해서 계시는구나.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도 성취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주인이고 결국은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도 나를 위해서 계시는 나그네구나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당당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평소에처럼 그저 부처님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이러고 만다면은 언제나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종이 되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종이 되어 맙니다. 그러면 저 다른 종교 이웃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교리가. 그러려면 이 불교가 정말 알고 보면은 최상의 종교고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부처님의 가슴에 딱 맞는 부처님의 어떤 깊은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부처님께 불경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다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나 때문에 있다니, 우리 부처님을 믿는 신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첫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부처님도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랬어요. 하나의 큰 사연이 있다. 그 큰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오입 불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것 같이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고 알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 안에는 아주 다종다양한 방편이 많습니다. 별별 삶의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집 짓는데 아주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방법을 불교에서 배워가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치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심지어 고기를 잡는 어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고기 잡는 방법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다종다양한 그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놓아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사인연
나는 수많은 가르침을 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연이 하나 있다. 가장 큰 사연이. 그게 나의 궁극적 목표고 그게 내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 세상에 온 의미다. 그 뜻대로 때문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대사인연 계시오의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만중생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예요. 그게 제일 위중이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타 뭐 별별 방법 별별 인간 문제 해결 무슨 장사하는 방법, 누구하고 뭐 감정이 안 좋은데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는데,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원수를, 도리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별별 그런 그, 인간 문제의 해결책들이 많습니다. 불교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별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법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만중생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싶다. 그 깨달음의 깊이를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뭐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불광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법당이 완성되고 불상이 착 들어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집에 무슨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기도하고 집을 못 사서 기도하고 뭐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누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고 자식이 뭐 군에 가서 험한 군대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별별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별별 기도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속에 뭐 한 대여섯 가지씩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신행생활은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참 부처님 중생들의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별별 방편의 가르침을 내렸자면 그러나 부처님 속마음에 있는 정말 부처님의 마음속에 아껴두고 보호하고 지켜두었던 그 진짜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되새겨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아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대로 똑같이 우리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만 나는 우선 우리 집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건 제쳐놓고 내 소원이나 일단 빌고 보자.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당신의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니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부처님은 꿰뚫어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높다. 사람 사람 다 냅니다. 다 나예요. 그 나, 그 내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고 보면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부처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성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장 그 큰 사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만히 그 깨달음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단한 그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이 가만히 자신을 그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본래 내 속에 있었던 거라. 본래 내 속에 있었던 것을 비로소 알았어.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본래로 있었던 것을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관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관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잘 사니까 다 얼굴도 밝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사니까 불성이 있다. 부처의 능력이 있다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도 사회의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라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 또 정치하는 사람보다 위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위 그 바라무이라고 하는 모든 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그 바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왕족들 군인들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민들 또 그 축에도 못 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누구하고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은 윗사람들 그 자기보다 그 족성이 높은 군인들이나 무슨 어떤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농사 짓는 사람 몸에 손만 닿아도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가촉이라는 말은. 다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몸에 손이 닿아도 괜찮지만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손이 닿으면 그 사람 손 잘라도 아무 죄도 안 된다고 이렇게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 놨어요.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의 생활, 그런 사람들이 매덕이나 됩니다. 인도 인구가 13억인가 이렇다는데 불가촉 천민들의 인구가 몇 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저게 사람 얼굴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그렇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참 한 번도 목욕 못하고
정말 험한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저 그 모포 한 장이면은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깔개도 되고 다 되는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오직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몰골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몰골을 한 사람들까지도 부처님은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당신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하고 너무나도 똑같아. 당신은 어떻습니까? 본래 왕족 출신이죠. 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왕위를 계승해서 떵떵거리고 왕노릇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왕자가 출가해서 6년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깨달음을 위해서 말하자면 드린 공이 많습니까? 너무나도 희생을 크게 치렀어요. 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깨달음인데 깨닫고 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불가촉 천민, 뭐 천민이나 무슨 뭐 왕족이나 무슨 바람문이나 뭐 상인이나 공업하는 사람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도 기가 막히고 신기하기도 해서 기재 기재라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어떤 경전에도 신기하다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은 딱 거기 한 곳입니다. 그만치 신기하게 보인 거예요. 당신은 아주 귀족으로서 왕자의 출신으로 6년 고행을 했지만은 저 불가촉 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참 그걸 보고 탄복을 하신 거예요. 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쩌면 저 사람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가? 그러나서 경진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구나.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모를 뿐이다. 단 모르고 있을 뿐이다.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전도 손색이 없는 부처님이다. 그 증거로서 뭐 우리가 부처님처럼 당장에 지혜가 뛰어나거나 복이 수성하거나 자비심이 넘치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다 가슴속에 다 품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불교도가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이 기도가 됐든 참선이 됐든 경을 보는 것이 됐든 봉사가 됐든 불사를 하는 것이 됐든 간에 전부가 궁극적으로는 이 불성을 드러내는 것,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위대한 부처의 소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믿고 그저 철저히 믿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구나. 그대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믿고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 첫째 우리 가족을 한 사람 다 부처님이라고 이해하고 설사 실수가 있고 설사 좀 보기 싫은 점이 있고 설사 좀 고집이 세고 설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라는데, 저 가슴 속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있다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그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위해주고,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 자신도 행복하고, 그렇게 위함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은 더욱 행복하고, 처음에는 안 믿겠죠. 아, 참 부처님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절도 하고, 받들어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대한다면 그게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주 뉴스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어제부터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루 종일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뉴스인데 이게 서로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했더라면은 그렇게 쌍둥이 빌딩을 폭파할 까닭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폭파했다고 보복하느라고 온갖 살상을 자행하고 기어이 그 지시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로 가서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야, 참 생각해 보면 신기해요. 오늘도 그때 그 쌍둥이 빌딩 폭파한 그 비행기 타고 거기에 갔다 부딪히는 그 그림이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시킨다고 할 일입니까? 그게 시킨다고 할 일이에요?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시킨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시키면 지시만 했을 뿐이지. 근데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더 원전에 더 차있는 사람들이야.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이 한 거야.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한 거야. 이러한 세계적인 큰 문제들이 어디 그 문제 하나뿐이겠습니까만은 오늘 마침 그 뉴스가 크게 보도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관계들도 뭐 가까이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웃간에도 티격태격하고 뭐 서로 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온갖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뭐 전부 저 갈등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게 이제 크게는 저런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해주고 받들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해서 위해주고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줬더라면 그런 일이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많은 병사들을 수천 명 죽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전쟁 치르고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그렇게 또 미군 병사들을 그렇게 죽이게 됐습니까? 이런 일들도 없을 거란 말이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람의 가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가치를 부처님이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대로 신이다. 사람 외에 신이 어디 있으며 사람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사람 외에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은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떤 그 오해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풀어질 수가 있고 매듭도 다 풀어지고 있던 매듭도 다 풀어집니다. 새로 생기진 않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 법당에 모셔놓은 나무로 조각한 부처님도 엎어지면서 부처님하고 천배만배 절을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을 제대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 원수시하고 죽이지 못해서 서로 원수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폭격해야만 그 사람들도 직성이 풀리겠다. 그것도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일을 그대로 자기들이 원수 갚으려고 한 건데 또 원수는 원수를 낳죠. 원한을 낳고 또 원한은 또 원한을 낳고 지금 미국은요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저렇게 죽여놓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경계를 아주 그 특별 경계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사람의 존귀함을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사람을 함부로 살상하게 되고 그 살상한 데서 원결이 생겨서 또 살상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또 보복하느라 또 죽이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부풀어지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요 불교가 아니면 불교의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집안에서의 자그마한 갈등 한 마을에서 이웃에서 또는 뭐 노사간에 아니면 여야간에 이러한 그 갈등도 다 이 인불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풀어야 되고 저 세계적인 불행도 이러한 사상으로 부처님의 진정한 차원 높은 부처님의 이러한 사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세계의 평화가 오고 만 인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많은 뜻 중에 가장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올곧은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는 큰 사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위하고 받들고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초파일을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천일기도 모두 모두 열심히 정진하셔서 큰 영험과 공덕이 있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